오늘은 그동안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 두 번째 생명의 부활 말씀 나눌 때에 거기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 소망에 대해서 나온 여러 성경 구절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건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간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은 그것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우리가 소망이 많이 있지만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가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제일 소망으로 삼지요. 진시황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했죠. 그런데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고 다른 거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소망, 바라는 것이 있음에 소망, 그런데 이 소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소망,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도 국민들이 가난할 때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많이 됐죠. 가난한 사람들 교회 나오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된다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도 있지만은 더 큰 소망, 더 중요한 소망. 우리가 반드시 믿는 사람이면은 그런 소망 말고 가져야 하는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보이는 소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것은 별로 안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건 뭡니까? 영생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 두 번째 말씀 나눌 때에 로마서 2장 7절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보면은 영생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석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많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앞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 그것을 참으로 바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다. 제가 지금 가장 좋은 소망, 제일 가는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소망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소망은 사람마다 달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각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소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나 나를 부르실 때나 한 소망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자는 자들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이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왜 죽었느냐? 이제 그것을 잘 알게 하기 위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 그와 같이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육체의 생명은 끝났지만은 영혼의 생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건 지금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중요한 것이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 소망,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예,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담대히 말한다 이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주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광에 대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나중에 주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인데 그거 보게 되면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일부는 알지만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실체는 아니죠. 같은 형상의 모양은 있지만은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만나보게 될 때는 확실하게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된다. 그런 이런 소망, 이런 소망을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에서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이 말씀도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지키면 뭐 좋은 것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좋은 것을 누리리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지만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 실패했죠. 한 사람도 거기서 성공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제시는 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폐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 그 더 좋은 소망, 그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소망을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안 가진 건 아니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기대는 했습니다. 소망은 가졌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과거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동안에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누리는 소망, 그 더 좋은 소망, 그 이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소망, 더 좋은 소망이 결국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서 이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인데 복스러운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성경에서는 복스러운 소망, 여기 복이라고 나옵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려 하려 하십니다. 후사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죠. 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 후사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것으로 대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소망인데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영생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누구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에 집착, 문제에 빠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지상의 것, 보이는 소망, 이것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하다고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믿는 자들은 뭡니까? 의인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랬죠.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 가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소망이 생겼습니까? 저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세 가지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신 완전하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을, 지금 영생의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실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계셨으므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또 미워할 마음도 나고 시기할 마음도 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서 다시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가운데는 항상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믿음의 역사,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역사, 일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내가 수고하는 거 없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건 말뿐이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가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무가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까? 참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지만은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된다. 뭐 바라는 거 있으면서 참지 못한다 그러면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인내. 여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가졌다.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그런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는, 그러니까 참는다 그랬는데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죠? 여기 소망의 인내라는데 인내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에 이릅니까?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아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근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 한다. 우리가 이런 소망, 사람이 내가 소망을 가졌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상태를 뭐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바랐던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실망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했다.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 처음 말씀드렸죠?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뭡니까?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 해당 안 하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죠. 우리가 연약해서 못했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렇죠? 내가 죄인 역할 때나 내가 죄인 됐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원수 됐을 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겠죠. 그렇죠? 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소망을 가져봐야 내가 그거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죠.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나 죄인 되었을 때나 원수 되었을 때 그런 상태일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제일 큰 사랑으로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제일 큰 사랑이면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제일 큰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나 내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감당하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소망, 이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을 때에는 그렇죠. 내가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진짜 믿으면 내가 염려 근심 하겠습니까? 안 하겠어? 안 하겠죠. 실사 천사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사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진짜 바라는 건 이거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바라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잠언서에도 보면은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악인 14장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서 엎드러지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인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인내로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소망의 하나님이 왜 소망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했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소망이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제가 갈로에 넣어놨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니라.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이 마음을 견고히 가질 때 이 심지가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래서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던 그 소망에 대해서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 6장 11절에 12절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다음에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변치 않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인데 또 거기다가 맹세까지, 그러니까 더블 보정이죠. 거짓말을 할 수 없는데 또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변치 아니함을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단원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인데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안위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이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단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영혼의 단. 위에서 말했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영혼의 닷을 탁 어디에서 이 소망에다가 딱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리하는 것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이런 영혼의 닷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 5절까지는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혼탁하고 정말 뭐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지 특히 믿는 사람들이 염려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믿음의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이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예, 지금까지 말씀 나누는 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만민 전파된 바요 나만 이 복음의 일꾼이죠. 예,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죠. 그런데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에베소 1장 18절 19절 너희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기도 내용 이걸 포함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이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한 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 다 멸하고 살은 사람이 겨우 8명. 8명은 어떻게 해서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릴 동안에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그런데 여기 보면 물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바로 이 말씀이죠. 예.